자,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. 정광훈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뭐 사실 언급할 가치가 많진 않지만 너무 재밌는 캐릭터예요. 설교 시간에 자신은 돈을 굉장히 좋아한다. 그래서 딸이 만든 통신사로 모두 다 이전을 해야 된다. 통신사 이동을 천만 개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한 달에 2천억 원을 번대요. 근데 이 사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. 그리고 통신사 이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까지 지워버린다고. 그리고 성교카드라는 신용카드 발급을 주문하고 50년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안 갚아도 된다. 이 돈들을 안 갚아도 된다.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. 정말 대놓고 사이비 영업을 하는 거잖아요. 신도들이 정광훈을 추종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 네. 이거야말로 너무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. 네. 차라리 그 죄를 사해줄 테니까 돈을 좀 내라. 그렇지. 그러면 낼 수 있을 것 같아. 당신의 죄가 있으니 네. 그거를 뭐 해주겠다. 이런 거는. 근데 신용카드 사라. 네. 이거를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? 이 신도들의 마음을 좀 해석해 주시면 좋겠어요. 아니, 신도들은 이미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느냐 마냐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. 뭐든 할 거라는 거죠? 네. 뭘 하자고 하든? 네. 그렇게 되는 상태죠. 근데 정광훈이 굉장히 솔직한 얘기를 했네요. 저 돈 굉장히 좋아한다고. 솔직함에 반한 건가? 아, 그렇지. 상당히 이게 뒤에서 그린 모습이 아니고. 이 사람 돈 저거 좋아하긴 좋아하죠. 그리고 이 정광훈이가 이게 재밌는 사람이에요. 네. 이 사람 진짜 내가 볼 때는 종교를 1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신앙심이 1도 없어요. 대놓고 이러니까. 왜냐하면 생명책에 사람 이름을 썼다 지었다는 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. 그죠? 하나님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혹시 이제 한다면 그 권한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. 정권은 그렇죠. 그렇죠. 정광훈이가 지금 가로채서 월권행위 하고 있잖아요. 네. 자,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? 싫어하죠. 네, 나중에 정광훈 죽으면 바로 이제 불려가서 천벌을 야, 네가 뭔데 내 업무를 갖다가 네가 대신하고 그래. 월권행위 하고 그래. 너는 지옥으로 꺼져. 이 뻔하잖아요. 그죠? 네. 그럼 얘가 그게 무서워서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전혀 걱정 안 하죠? 네. 예수 50년 뒤에 온다고 뻥치고. 네. 예수가 뭐 자기 친구예요? 자기가 부르면 오게? 네. 이런 짓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? 신앙심이 없어서예요. 그러네요. 만약에 지옥에 간다 진짜 생각하면 이걸 못 하는구나. 못 하죠. 이런 얘기. 정말 1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구나. 네, 네.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정광훈이는 신앙심 하나도 없다. 네.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 아니다. 이런 얘기 계속 했던 거죠. 신앙심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. 그런 얘기를 못 네. 하죠. 뭐 마음이 진짜 하나님 너 죽을래? 이런 얘기 됐던 걸 알고 있어요. 맞아요. 맞아. 네, 그런 얘기 못 해요. 신앙심이 있으면. 혹시 이 사람은 뭐 사실은 뭐 불교를 믿는데 목사의 탈을 쓰고 있다는가. 뭐 그럼 또 모르겠는데. 어쨌든 이 기독교라는 이쪽의 입장이잖아요. 목사잖아, 네. 목사. 그런 거를 보면 신앙심 하나도 없습니다. 완벽하게 목사직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그 장사꾼, 사기꾼이라고 봐야 되겠죠.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요 신도분들이 이제 마음이 아프시니까 통신사 이동하라고 하면 이동하시겠죠? 네. 다단계 하겠죠. 판매에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. 쉽게 얘기하면. 근데 수익이 없잖아요. 천국을 안 수익은 있죠. 정광훈이 큰 소리를 치잖아요. 생명책에 이름 넣어주겠다고. 거기에 들어가는 게 자기. 내가 다 너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. 네. 너희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다. 거짓말인데, 뭐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생명줄인 거죠. 어떤 지옥에 대한 불안 이런 게 발동되면 뭐 천당 갈 수 있다고 하면 다 할 것 같아요. 그렇죠. 요거 믿는 분들은 그래도 신앙심이 1은 있는 분들이네. 그렇죠. 천당과 지옥은 확실히 아는 거지. 물론 잘못된 신앙심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신앙심이 좀 있다고 봐야죠. 정광훈이 그래도 예전에는 뭐랄까 좀 명분이라도 만들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발언들을 보면은 진짜 완전 천박한 사업가예요. 네. 그렇게 그 커밍아웃을 하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 좀 말로 구슬리기도 하고 맞아. 네. 눈치도 보고 그런다고 했었거든요. 네. 자기가 이제 좀 세졌으니까 국힘도 막 주무를 상황인데 뭐 더 이제 용감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. 얘도 제정신은 아니에요. 자기가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어디 통신사인지 알고 싶다. 실수로라도 가입하지 말라. 이게 무슨 알뜰폰 통신사예요. 알뜰폰? 여기 지점에다가 다 하라는 그런 건가 봐요. 그 알뜰폰은 이제 사업처를 여러 개 내잖아요. 네. 그거를 따로 만들어서 이 신도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이제 알뜰폰 사업을 하려고 하네요.
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난리네요. 2천억을 번드잖아요 한 달에.